자, 나이스하니까 엘리트 좀 많이 가야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마리가 최대인가? 네 마리까지 돼요. 엘리트 네 마리 잡으러 가겠습니다. 네, 상점도 두개 있고, 엘리트도 네 마리 잡을 수 있고. 이쪽 캐리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가면은 돈도 많이 벌고. 서지 편향이 나오는 거임. 아예 버펀하자. 번구 일제사격 레이저 포인터. 아, 덱을 어떻게 가져가지? 전기 냉기 하는 게 제일 퍼펙트하기 좋을 것 같은데? 스크리트들아 일어나 슬더스 시작했어. 아이고 케밥님 수고 감사합니다. 파괴광선 결승. 스크리트 등장. 잘못 올렸다. 무한. 전등. 뭘 지우지? 유성 타격? 저거는 쓸일 없을 것 같은데? 또뭐 있었지? 슨마야. 서지 증폭 편향 이렇게 할까? 밀집 떡상. 애매하네요. 판금 케이블 하위모 다중시전 증폭. 응? 야, 신성 받다 주시바. 나도 보신단다. 아니. 와 미쳤다. 큐 큐. 벌레콩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구독이잖아. 아 너무 신난다. 아이고 벌레콩님 구독 감사합니다. 메아리 쓰고 깨고 싶은데. 이거나 쓰고 넘겨야겠다. 어쨌든 목표는 피격 안 하는 겁니다. 네, 무지개 더블로 쓰고. 와, 팬더가 해냈다. 이걸 팬더가? 아, 그러면 이거 편향도 쓰자. 나왜 편향 안 쓰고 있었지? 뚱땅님 반갑습니다.
실패야 이거. 68뎀 이것까지 있으면 잡을 수 있겠다. 예스. 레블리 미뿔 역학 넣지 말까? 하이랜더도 노래 불만한 것 같은데. 신성 창공지능. 창공지능은 좀 아닌가? 버퍼 나왔다. 버퍼 나왔으면은 다 했지. 다음 턴에 편향 더블 아니면은 전류 타격 더블. 편향 더블 쓰고 다중시전 쓰면 잡겠다. 해시계 하면 다시 시작이지. 근데 하이랜더 노릴 거면은 안 넣는 게 맞긴 한데. 까짓거 하이랜더 어슐 재련 불가. 전등 너무 달콤하다. 편향 역학 역장 필요한가? 역장 쓸 수 있죠. 영 코스트로 이걸 메아리를 못 쓴다고? 미라클 베이님 반갑습니다. 메아리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빙하 버퍼 편향 역학 나오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판금 케이블로 이게 방어가 됩니다. 다음 턴에 저거 편향 나오고. 왜 안 나오죠? 그건 내 착각이었어. 아무튼 다음 턴에 잡아. 근데 아무튼 다음 턴에 잡은 콰 나도 보신단다 흔히. 아이고 4개월 방송은 자주 못와도 자동연장이라고.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너무 신난다. 오오오오 감사합니다.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나 이거 맞겠네. 근데 이거는 피할 수 없잖아. 아 증폭 메아리 왜 안함? 야 이거 취소하고 싶다. 아 맙소사. 이건 어쩔 수 없네. 증폭 못 쓴 거 너무 아깝다. 메아리를 어디다가 빼지? 답이 없네. 어차피 픽업은 했기 때문에.
잠깐만 나 빨리 저거 뭐냐 구체를 만들어야 데미지를 넣을 거 아니야. 1도 이제 돼요. 되네. 왜 다시 되게 바꿨을까? 순위엔 안 들어가나? 아 방금 다시 시작 썼어야 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 버릇됐다. 큰일 났다. 이래도 맞겠네. 예, 뭐 이러면은 도움이 안 되네. 네, 고진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룹 버프. 버퍼로는 막을 수가 없죠. 빙하. 빙하로도 못 막아. 체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핸드 웨이브형이야. 편향 빙하 주작이네. 라우자르 큰일 났습니다. 밀집 등락하기 전에 충분히 잡죠. 저 정도는. 칼날 여왕이 그러면 이제 퍼펙트에도 도움을 안 주나? 아, 룬반 구할걸. 아씨, 잠깐만. 아씨. 아, 버릇이라니까. 룬반 군님 그립습니다. 전류 타격이라도 있어야 이게 한 방이 될 것 같은데. 업적도 안 돼요. 칼날리 왕 떡락했네. 고진보 가지머서. 가지머서. 증폭까지 오면 되겠지. 체력 관리 하고 들어갔으면 충분했을 텐데. 아이, 신성 두 개 써서 뭐해. 아니 지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전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신성 왜 또 나옴? 아이스크림? 숟가락? 숟가락으로 코어 써지나?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이스크림 어셜? 네, 코스트가 안 남기는 해요.
가지고. 근데 돈 남으니까. 숟가락 신송. 대박. 쩐다. 기계학습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서보도 드로우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창공지는? 폭발 포션. 아, 저 망할 스네코 기름 저거. 계력이라니까. 아이템으로 난 건 유물 때문입니다. 포션 슬롯을 두 개였습니다. 이걸 맞네. 스킬 포션이 상향됐습니다. 하스스톤처럼 됐습니다. 요렇게 돼. 소비 들고 오자. 애매하네 정말. 광선 쓸 수도 없고. 어차피 아이스크림인데 그냥 넘길까? 얻을 만한 거 없죠. 석트 달력. 7턴마다 턴 종료 시 적 전체에게 피해를 40 줍니다. 뭐야 이거. 개쩐다. 뭐야 이거. 와.
40이나 준다고? 겁나 세네. 7턴마다 대단원 대와단원 희귀유물 값어치를 하네요. 서지 편향 두 번 쓰면 되겠다. 아닌가? 편향 두 번, 역학 두 번이면은 다 잡나? 아, 뭐 이번 턴에 못 잡아도 다음 턴에 다 잡겠네요. 아. 오예. 신난다. 뭐야 이거. 아, 전투 시작해야 적용돼? 네, 그러면은 조금 그렇다. 아. 전 누적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건 아니었구만. 슬프다. 빵빵빵빵빵. 그럼 마지막 화. 베타의 누적이에요. 어, 가지? 가뿐가. 가지는 넣을 만하지. 가뿐가. 더러운 유전 알고리즘. 누적이 안 되면은 너무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아예 쓸모가 없지 않나요, 그러면? 대부분 적들은 7턴 안에 잡을 텐데? 아, 대기 극한의 쓰레기 대기 아니라면. 아, 쓰레기라고 해서, 쓰레기란 뜻이 아니라, 네, 그렇고 그런 뜻입니다. 아, 이거 포션 먹어야 되나?
허니소코님 반갑습니다. 근데 7턴은 너무 긴데, 길어도. 이제 대충 무지개나 하나 쓰고 레디나만 파악하면 이기겠다. 길을 모아야 한다. 40대 어딜 펴냐? 얘도 다중시전으로 한방에 보내야겠는데? 방금 막타 달력입니다. 잠깐만, 안되나 어떡해? 오한 쓰면 막죠. 메아리 쓰고 턴마다 30방어 나온다. 30방어 나올 것 같으면은 저거 뭐냐, 응? 이거 쓰고 배째 달력이란다. 오예, 킹간 모음. 뭐야, 이거 왜 자꾸 올라가? 달력의 상태가 14턴 되면 또 데미지 들어가고 이런 식인가? 대부분은 아시죠? 등풍 몇 개 남아있지 지금? 두 개 남아있구나. 그러면은 킹시 시작 한번 쓰고 역학 쓰고 영코스트 다 쓰고 이거 몇 데미지지? 편안. 포션 벨트의 소주는 조금 아쉬운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포션 벨트라서. 소주는 좀 손해가 큰 것 같아요. 집이 제일 만만하긴 하죠. 태양계 모형하면은 저거 드로우나 찾아볼 것 같긴 한데. 와! 에임 떨었다. 이게 에임이지.
냉정함 없어요. 엘리트 네 마리 더 잡을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간다. 극혐. 엘리트 네 마리 가자. 뭔가 방금 실수했어. 천천히 잡지 뭐. 아, 근데 쟤는 천천히 못 잡는 애잖아. 이거 향로 좀. 향로 올리려면 조금 더 천천히. 가라, 석재 달력.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터보. 공생 바이러스, 핸드 드릴. 털보. 뭐가 필요 없지? 파괴광선? 유물도 근데 뭐살거 나도 없지 않나요? 죽는다. 아니? 와, 미쳤다. 키우. 엥, 3개월 구매한 적 없는데 왜된 거지? 어차피 하려 했지만. 믿어세 주연이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너무 신난다. 어차피 하려고 했으니까 잘된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신성 있고, 방울도 포션 필요 없는데 이거 사긴 살까? 오 소리, 저거는 그겁니다. 항아리 할 때, 망치로 항아리 할 때. 서지, 편향, 버퍼. 역시 가지는 좋아. 증기 장벽이 필요할까? 아니. 중화 불타는 군단의 가로신님, 역시 디펙트가 최고야. 아유, 블루리스님, 반갑습니다. 가로씨. 광기, 망할 놈의 광기. 광기 이벤트 너무 싫어. 극혐.
메아리 쓰고 역학 서지 증폭 편향 터보 역창 강해 홀로그램 넣을까? 홀로그램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홀로그램 신성 능숙 터보 쟤는 구체덱으로 잡기 좀 빡센데 그러면은 창공지능을 써야겠다 증폭까지 오고 야 메아리 누가 줄까? 증폭 메아리 창공지능 다음 턴에 버퍼블 더블로 쓰고 냉기고체 좀 가져올 방법이 없나? 메아리 역장 버퍼 서지 에이 다 했네 다 했어 다 했네 다 했어 아이 내 인공물 내 인공물이 저딴 거에 빠지다니 아이 공허 공허 3장 들어오는 거 봐 선생님 반갑습니다. 딸기 폭발 포션 하이랜더 할 거야. 고투 하이랜더 엄마야 뭐야 뭔가 얘네들은 퍼펙트 못하겠죠? 안 될 것 같아 얘들은 되네 가지가 이걸 해냅니다. 이게 가지다. 와, 가지. 아, 일반 어도 때문에 저거 써야 되네. 핸드드릴
신성추. 레이저 포인트야? 있는 줄도 몰랐네. 아니 지금 이런 거 쓸 때가 아닌데. 내 편향 떨어진다. 어째서 아직도 여기에 있느냐. 이제 전류 타격만 나오면 되죠. 아우 시원하다. 시원 버퍼 킹기 역학. 메아리가 왜 나와? 편향 급하다. 에라이 망할. 담배 때 드디어 모닥불에서 뭔가 따는 걸 알 수 있게 됐어. 물론 한 개밖에 안 남았지만요. 전기역학 서부 편향 증폭 편향 다중시전. 아 나 냉기고체가 왜 거기 있어. 아무튼 끝나. 왜 안 끝나? 빨리 나가. 나가 이놈들아. 아니 뭐 이런 거만 나와? 병불 병폭 아니 신성 써야 되는데 왜 저것들만 나오냐. 그지 같은가. 개똥개. 일단 몸부림 지우고 생각이란 걸 해봅시다. 어쨌든 보스 잡을 플랜은 전격구체를 쓴 다음에 요구를 쓰는 것이 목표야. 어째 병범계만 빼고 다 나오냐. 개똥게임. 전천의 영액 두 개 사면 되겠죠? 힘포션은 필요 없겠지. 흡연 뻑뻑
무지개 필요했겠다. 빠르게 신성 찾죠. 아, 왜 이리 있을까? 챔프 메아리. 누데카 귀엽다는 분들도 있고, 징그럽다는 분들도 있고. 존중입니다. 취향해주세요. 능숙. 유망. 인공지능, 인간, 체계. 아, 다 했네. 다 했네, 다 했어. 오한 더블로 쓰고, 다중시전. 야, 잠깐만. 잘못 생각했구나. 그럴 수도 있지. 네, 천천히도 충분히 잡아. 1층에서 퍼펙트 못해서 점수 막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네요. 포션 이렇게 쌓아왔는데 가뿐싸 1394죠. 영웅 12번 했어. 육각량만 똑바로 잡았으면 아깝다. 육각량, 육각량인 걸 미리 눈치챘어야 했어.